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좋지 못한 가운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리 시장은 코스닥이 8거래 연속 하락을 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최장 거래일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겠죠.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는 10월의 첫 거래일인 만큼 10월 동안은 다시 한번 높을 산을 향해서 올라가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증권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현재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첫 종목으로는 P&H테크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OLED 디스플레이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사실 이미 상반기부터 이 애플의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폰과 관련된 이 수주가 다시 한번 극대화되면서 하반기에는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기대치가 나왔었습니다. 다만 주가에는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3분기 실적은 긍정적인 모습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22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46% 그리고 영업이익도 27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94% 그리고 2분기 대비도 200% 넘게 크게 상승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공급 재개가 본격화될 전망이 나오면서 모바일용 소재 매출이 본격 성장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LG 디스플레이로부터는 아이폰향 수주뿐만 아니라 전장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차량용 패널 신규 수주 금액이 현재 4조 원대로 확인이 되면서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내년뿐만 아니라 25년도까지의 기대감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연간 실적 추이 그래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을 기준으로 4년 그리고 25년도까지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도의 매출액도 올해 대비는 47% 그리고 영업이익도 올해 대비 63% 올라서면서 높은 성장률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TV향 소재까지 재진입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에 증권사에서는 내년의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 시점은 매우 저평가된 국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로는 3만 5천 원 선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지난 한 달 동안도 18%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1.5% 정도 상승하면서 22,300원 선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예상 체결가입니다.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22,5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가치 대비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패션 브랜드인 FNF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기의 실적은 긍정적인 실적의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5,4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24% 증가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7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25% 상승하면서 컨센을 상회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 실적은 저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의 실적이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긍정적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법인 매출이 2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동기는 37%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중국 쪽을 지속적으로 밀어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두 개의 신규 브랜드가 중국에서 오픈을 하게 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약 50개가 넘는 점포를 오픈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두 브랜드의 중국 매출 같은 경우는 대략 60억 원에서 90억 원 수준까지 올라설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의 전망치도 긍정적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강세가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증권사에서도 현재 주가를 바닥으로 봐야 된다 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는데요. 지금이 과하게 빠진 구간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의 기회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 주가로는 18만 원 선을 유지해 줬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 1.6% 오른 11만 3천 원 선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날 마무리했던 가격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